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무조건 빨리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경찰과 함께 조속한 시간 내에 반드시 검사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밀폐되고 또 밀도가 높고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하는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이태원 클럽의 집단 발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그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